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좀 깁니다. 길지만 함께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래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묵상한 본문 보게 되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들으시고도 의도적으로 바로 오시지 않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베다니에 마침내 도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와우 하는 거죠.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늦게 가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넘어지면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넘어지기 무섭게 바로 애를 일으켜 세워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막 털어주면서 그런 부모가 있냐면 애가 일어날 때까지 울도록 하면 가만히 놔둡니다. 자신이 일어나게. 그래서 자신이 일어나게 되면 다음에 또 넘어지면 바로 일어납니다. 부모가 대주면은 목 멀 때까지 그냥 누워있어요. 보통은 의도적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왜 나흘이 지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나서 베다니에 가셨을까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때만 해도 나사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만 하더라도. 그러나 아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아마도 나사로는 오라버니였지만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외에 부모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 남매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오라버니입니다. 그들의 오빠이니까 굉장히 집안에서는 뭐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고 그 오라버니가 아픈데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도 병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들이 예수가 어디 있는 곳, 어디 계신 것을 알아내어서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이렇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축출할 수 있죠. 어떻게 된 것인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적어도 이틀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시는 곳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그곳입니다. 거기서 이틀 더 계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고 가셨는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떠나서 도착하게 되니까는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걸어가시는데 아마 빨리 갔어도 하루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갔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들으시고도 바로 가지 아니하신 분이 빨리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떠날 때에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하루가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는 곳에서 이틀을 더 있으셨습니다. 그 맹인 고친 곳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루가 걸려서 왔다 할지라도 떠날 때는 안 그랬지만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하루의 시간이 그 상태에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죽은 거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도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본인도 받는 거는 다음 주에 볼 본문 처음에 나오는 처음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 즉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치시 이렇게 사흘 걸려서 베다니에 가시는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떠한 습관이 있었냐면 사람의 죽음은 나흘이 지나야 죽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상태였어요. 나사로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날 것이 아니라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지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완전히 죽은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일, 그리고 본인이 영광 받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사흘 동안은 물론 나사로가 많이 아팠어요. 사람을 보내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그 프레이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다림의 신비, 기다림의 비밀이랄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조금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주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 잠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언제 아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물론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무슨 병인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픕니다 지금. 근데 아픈데 호전이 안 돼요. 말씀드린 것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오라버니를 수종 들면서 무슨 약을 써도 아무리 좋은 의사가 와도 호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것이, 야 맞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만 함께 있다면 분명히 이 병을 고칠 텐데, 무슨 병이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예수를 찾아온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로를 묘사하는데 나사로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특별한 구절이에요. 특별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나사로를 표현하는데 묘사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아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즉 그 사람이 왔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려나, 지금 지체하시고 이틀을 지체하시고 나흘 만에 오셨으니까 시간이 더딘 건 맞지요. 기다리는 동안에 또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보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시가 급한데 왜 오지 않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요새도 이 기다린다는 거 어떨 때는 정말 이 우리의 피를 말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심장마비나 아니면 뇌출혈로 넘어지는 가족들을 보면서, 넘어진 가족을 보면서 911을 불렀는데 여러분 911 부르고 나서 기다리는 그 2, 3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911을 걸어놓고 지금 아버님은 심장마비로 넘어지셨고 형님은 뇌출혈로 넘어지셨는데 이거 왜 안 오는 건가? 여러분 그 중풍은, 뇌출혈은 제가 그 저희 아버님이 한번 넘어졌을 때 제가 그걸 알게 되었는데 뇌출혈 넘어졌을 때, 중풍 넘어졌을 때 두세 시간 안에 병원을 가게 되면 거의 다 완치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 바로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한 세 시간 지나게 되면 이제 마비가 오는 것이죠. 그 평생 그렇게 오는 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마르다 마리아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야, 있으셨어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아마 그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하나님 일하실 때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을 때. 왜냐하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픈 나사로의 마음, 죽을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지금 죽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맛볼 것이에요.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새, 뭐 요새가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 한 80년대 이 책 나와서 굉장히 뭐 센세이션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면은 나사로가 써야 돼요. 나사로가. 나사로는 나흘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죽지도 않은 사람이 갔다 왔다고 책 사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나사로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안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보살펴 주는데 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라버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았어요. 빨리 사람 보내서 모시고 올 겁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오라버니 다 나을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버텨보세요. 네, 그런 누이들의 마음에 먼저는 아마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대견스러웠을 거예요. 야, 내 동생들이 이제 이렇게 키워놨더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힘든 일 하는구나. 그런데 자신의 몸은 이상합니다. 버티고 싶어도 견디고 싶어도 몸이 하루가 다르게, 아니
한시가 다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마 저 같으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령 안 오시려나. 간지가 올 때가 됐는데 예수님 안 오시려나. 그러다가 눈을 감습니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고통의 순간으로부터 병마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고 나사로에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냐면은 죽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지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죽음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즉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vs 잠.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우리가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죽음의 정의를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죽음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사전에서. 죽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른다. 모든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의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세자예요. 죽는 일. 죽음을 죽는 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어 대사전에서. 저는 죽는 일을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냐면은 나사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맛보는 그 나사로가 지금 기다리는 과정이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죽는 일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마 이 나사로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하는 마음으로 또 약도 가지고 오고 무슨 좋은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아프다고 옆에서 우리가 말 많이 해요.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 선생 찾아가봐라, 이렇게 하면 좋다. 별별 얘기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 마리아는 그렇게도 오라버니를 의뢰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라버니 오라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계신 것 알고 사람 보내었고 금방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오라버니가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 분명히 금방 오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왜 나사로가 참고 싶지 않고 기다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죽음, 죽는 중입니다. 죽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는 끝이에요. 예수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17년째 교양 과목으로 아무 때나 이 과목을 열면은 하버드 학생들이 한 300명이 이 과목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목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과목의 죽음이에요. death.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자가 하는 건데 과목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죽음은 끝이답니다. 죽음 후에 세계는 없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난다. 근데 거기에 이 수많은 하버드 학생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맞다. 아마 사람들의 눈에는 마르다 마리아까지도 오늘 본문 내용 보게 되면 부활을 얘기할 때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부활까지는 믿는데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끝.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늦게 오시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라는 자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그 시간이 일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 그것을 잠으로 보고 계세요. 잠은 필요한 것이죠. 잠에는 순조건 있습니다. 잠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께는 잠이었고 그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나사로를 깨우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마르다 마리아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이 오라버니가 죽은 그 과정을 다 보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 그 과정에서 그 마르다 마리아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힘들어하세요.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보여주는 반응이 마르다 마리아 반응이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러한 마르다 마리아의 반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원망과 실망을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보게 되면 21절, 32절 말씀이 똑같은 하나는 마르다가 하는 말이고 하나는 마리아가 하는 말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마르다의 반응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만났어요. 왜 마르다는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을까? 그건 성격이 차이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펐지만 그래도 맞으러 나간 반면에 마리아는 그냥 집 안에 있었습니다. 먼저 만난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처음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예수님 부르신 것 같아요.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마르다 가서 마리아야 선생님 너 찾으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는데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왔어요.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 마리아는 아마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질문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아니면 이곳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 병도 다 고치고 죽지도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슬픔이 없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21절과 32절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이 반응에서 우리는 믿음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이라도 예수가 오시면 예수가 함께 하시면 예수가 고쳐주시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이거는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죠.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다른 면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내 위주로 마르다 마리아가 위주가 되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안에서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왜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오시지 않으셔서 살아있을 때 이 오라버니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입니다. 이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제가 99.9%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고난과 고통을 내가 좋아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작년에 있던 일인데 잘 아는 지인의 매제가 오스트레일리아인가 뉴질랜드에 출장을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게 한국 분이세요. 나이도 많지 않으세요. 50대 초반이에요. 초반이고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참 또 그 제가 왜냐면 제가 그 매제되는 분을 그 제가 아는 분의 매제를 제가 잘 아는데 그 페북에 올라온 걸 보니까는 이분이 얼마나 참 귀하신 분이냐면 자기 아이들 둘 있고 다섯 명의 아이들 입양했어요. 자녀가 일곱 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실망하면은 뭐 너무 이게 급작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그 제 아는 분이 페북에다 뭐라고 올렸냐면 사정을 얘기하면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이제 아내와 일곱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좀 막막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리고 어떤 분이 또 다른 지인이 그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도와줍시다.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죽은 남편과 아빠를 보면서 그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좋으신 주님께서 그 아내와 일곱 자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다 믿죠 저희가.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50 초반에 된 그 사람을 심장마비로 데려가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저희가.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또 그 대가로 그곳으로 인해서 아빠가 남편이 죽고 아빠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가져올 그 고난과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지내던 친구와 어떤 다른 사람의 이간질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관계가 깨졌어요. 힘들지요. 서먹서먹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 가는 것은 뭐냐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을 다 화해시켜 주실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관계를 일관시킨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생겼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르다 마리아는 분명한 100% 확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만약 예수가 있었더라면 분명히 나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때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마르다 마리아는 자신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거기까지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한계, 여러분과 저의 한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냄새나는 나사로를 사흘이 지난 다음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왜? 나사로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만큼 예수님도 힘들어하세요. 이게 이제 믿음에 저희가 좀 저도 더 이해하고 깨닫기 원하는 부분이죠. 제가 먼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33절부터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의아해하고 질문이 막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그는 마리아입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질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 위에 빨리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 여러분이 살아난다. 그렇게 비통할 필요 없다. 울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말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네 오라버니 깨우러 왔다. 네 오라버니 일어날 것이다. 왜 빨리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과 실망이 들어있는 그 소리 다 들으시고 또 보면 여기 33절 보게 되면 왜 비통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왜 눈물까지 흘리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시간을 잡으시는 걸까요? 오셨으면 빨리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빨리 꺼내서 그걸 일으키셔가지고 그 슬픔을 조이로 바꾸시면 되는데 왜 지금 시간을 끄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걸 다 들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의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그 슬픔을 공감해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눈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장례 예배에 가서 상 받은 집에 가서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냥 가서 같이 울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픈 집에 가서 상당한 집에 가서 그냥 거기서 함께 있으면서 울면 같이 울고 같이 또닥거리고 뭐 그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서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 이해한다. 내 오라버지가 이렇게 저 동굴에서 지금 사흘째 있구나. 냄새 나는 그 동굴에서 내가 너희 그 마음 안다. 그 교부 가운데 이건 책에서 본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 킬릴루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다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먼저 눈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주석가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이 눈물의 진짜 이유는 죽음의 세력과 맞서려는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의 눈물이었다고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뭐 그 본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눈물 흘린 이 장면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11장 초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베다니에서 온 그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자, 유대로 가자고 말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동일한 챕터를 8장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나사로예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셔도 지금 방금 예수님 돌로 치려 했던 사람, 죽이려 했던 사람 거기 있는데 그래도 가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도 예수를 죽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마르다 마리아를 위문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빈정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죠.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과 같이 이제 본문 보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좀 빨리 안 오시고 지금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죽이십니까? 본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그들을 보시는 것이죠.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며,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뭐 열두사도 못지않은 그런 관계였을 것 같아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이거 빈정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빈정거는 것이죠. 아니 맹인을 뜨게 한 그 당신 같은 사람이 조금 빨리 와서 나사로 죽지 않게 하고 왜 살리지 못했느냐.
도대체 뭐 한 것이냐?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마음이고, 그러한 그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측은히 여기시는 거, 비통히 여기시는 거,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눈물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따르기 원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신이 있고 우리가 아는 만큼 정도만을 믿기 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근거해서 믿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고집이 있고 우리의 아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지고 마르다 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 말 다 들으셨고 또 아파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도 바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끝내지 않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벌써 많이 슬펐죠, 어려웠죠,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그러나 오셔서도 바로 나사로 살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듣고 보고 계시는 예수님,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절대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더 원하시겠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까요? 적어도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죽어가는 나사로 살리는 것도 사람들이 와! 했을 겁니다. 아무도 손도 대지 못하는 이 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네, 맹인을 낫게 하신,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 소문 그대로 맞네, 아마 그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일이에요. 다 끝난 일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눈물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러나 거기 가기까지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 우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아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나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포기하냐?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라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랬을 때에 그 죽음이 참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주장하시면, 여러분과 저희가 주장하면 죽음은 죽음밖에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풀려 그러면은, 우리의 힘으로 살려보려 그러면은 죽음은 죽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있죠. 죽음과 잠의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는 잠으로 변화돼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